고양이와 쥐 쉬운 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와 쥐 쉬운 게임은요, 고양이와 이 숫자 주사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어린 연령들을 위해서 처음에 생쥐는 움직일 때 주사위나 고양이를 사용하지 않고요, 처음 들어가서 나온 자리. 파란 생쥐는 치즈를 하나 빼앗기게 되어 있는데, 있으면 빼앗기고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라 생쥐는 두 개를 받고요. 주황 생쥐는 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 생쥐는 두 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쥐의 차례가 각각 한 번씩 모두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 마리씩 생쥐를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파란 생쥐는 한 개, 초록 생쥐도 역시 한 개, 주황 생쥐는 아까 받은 치즈를 하나 빼앗길 거고요. 보라 생쥐도 아까 받은 치즈를 하나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연령들은 생쥐를 구멍에 넣어서 나오는 개수만큼 치즈를 받고, 역시 이렇게 다섯 개의 치즈 케이크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